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길복순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이죠. 극장 개봉이 아니라 넷플릭스라는 그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에서 투자를 한 제작비를 댄 그런 영화를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이고요. 제가 원래 기독 시리즈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도 원고를 못 쓰고 있어서 또 제가 액션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길복순을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너무 늦게 녹음하고 있죠. 길복순은 3월 31일 날 공개가 되었었고요. 현재 이 녹음하는 기준으로는 존윅 4탄이 지금 극장에 걸려 있죠. 여러분 저희 그 코너명이 바뀐 거를 눈치채신 분이 계실까요? 이 방송편은 OT 1편이라고 써 있죠. 저희 방송이 원래는 극장에 걸린 영화만 취급을 했었는데 이 길복순 때부터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등 그런 OTT 업체에서 최초 공개되는 영화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은 코너명을 OT로 했습니다. 네, OTT는 세 글자라서 운율이 맞지 않아서 제가 그냥 한 글자 뺐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신경이 변화가 생겼느냐? 이거는 제가 방송 후반이나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죠. 지금 새벽에 녹음하고 있어서 좀 목소리에 힘이 없네요.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액션 영화 녹음하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네요. 자, 이 영화는 글로벌 비영어 영화 부문 1위를 넷플릭스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대단한 기록이고요. 한국 영화가 이 정도까지 한 적이 있었나요? 있더라도 정말 손에 꼽을 그런 숫자 같은데? 여튼 뭐 대단한 거죠. 137분짜리인데요. 2시간이 넘어가지만 지루하진 않았습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이고요. 제작비는 150억이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제가 스포일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5점 만점에 2.5점을 줄까, 3점을 줄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일단 시간은 잘 가고, 몰입감을 유지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3점을 주긴 했습니다. 자, 연출과 각본 모두 변성현 감독이 했고요. 맡았고, 이분은 저희가 킹메이커라는 영화를 녹음하기도 했었고 그 영화로 대종상 백상예술대상에서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에 청춘그루브, 2012년에 나의 PS 파트너, 2017년에 불안당. 네, 이 불안당으로 자신만의 색채? 그걸 좀 찾으신 느낌이죠. 그래서 이분에 대한 평가는 이제 스타일이 좋다. 미장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좋다. 때깔 좋게 잘 찍는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뭔가 분위기를 잘 만들어냅니다. 그 감정적인 분위기를 잘 만들어내는데 그 감정의 절정을 치지는 못해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뭔가 그 감정의 끝을 보여주는데 실제로는 감정의 절정감을 느껴지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조금만 더 감정 설계에서 좀 정교했으면 어땠을까? 액션 연출이나 감정 설계에 있어서, 감정선 설계에 있어서 정교함이 좀 떨어진다.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액션 영화인데, 액션도, 좀 아쉬운 면이 컸어요. 한70% 정도? 한 30%만 마음에 들고. 어떻게 보면은, 현재는 좀 아쉽지만, 향후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감독이지 않을까? 네, 그런 또 기대감도 갖게 됩니다. 자, 전도현 씨가 주연을 맡았고요. 그다음에 설경구, 김시아, 이솜, 구교환, 이연 이런 배우들이 나오십니다. 딸로 나오는 김시아 배우는 2008년생이고요. 미성년자입니다. 근데 영화 속에서 동성애 연기를 하는데 뭐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좀 뽀뽀를 좀 진하게 하는 장면이 살짝 나오거든요. 아, 그거 보고 제가 얼른 검색해 봤습니다. 김시아 배우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미성년자더라고요. 이게 통용될 수 있는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원래 미성년자 배우를 배드신에 쓰는 거는 이건 뭐 진짜 안 되는 거고 불문율이죠. 뭐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 사운드가 쪽쪽거리고 클로즈업해서 좀 그런 장면을 찍는데 미성년자를 써도 되는가? 네, 그런 좀 고리타분한 비판을 좀해 보았습니다. 소리를 한번 들어가 보죠. 포털에 써 있는 거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청부살인이 본업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이벤트 회사인 MK 엔터의
소속킬러 전두현은 의뢰받은 작품을 반드시 완수해내는 성공률 100%의 킬러이자 10대 딸을 김시아 배우를 두고 있는 엄마이다. 업계에서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에이스이지만 딸 김시아와 관계는 서툴기만 한 싱글맘인 그는 자신과 딸 사이의 벽을 허물기 위해 퇴사까지 결심한다. 네, 이게 실제로 이 변세현 감독이 전두현 배우의 아주 엄청난 팬인데 전두현 배우 집에 가서 그 전두현 배우가 실제 자신의 딸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또 거기서 좀 모티브를 따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항상 그런 거죠. 자식 얘기는 부모 없으니까. MK의 대표 설경구의 재계약 제안에 답을 미룬 채 마지막 의뢰 작품에 들어간 전두현은 임무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후 회사가 허가한 일은 반드시 시도해야 한다는 규칙을 어기게 된다. 그 소식을 들은 MK는 물론 모든 킬러들의 타겟이 되고야 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청부살인하는 그런 업체들이 몇개 있고 또 그들의 어떤 뭐 연합체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연합체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을 꼭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규칙인 거죠. 존윅의 세계관과 좀 비슷한 거 아니냐.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영화들에서 모티브를 많이 따온 것 같아요. 전두현 배우가 맡은 그 캐릭터 이름이 길복순이죠. 그래서 영화도 길복순이고 당연히 전두현 배우의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뭐 서사나 캐릭터나 감정이나 액션이나 비중도 상당히 크고요. 자, 좋았던 점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량이 2시간이 넘어가는데 계속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궁금하고 그 다음 장면, 그 다음 이야기 어떻게 될까? 흥미진진한 점. 이런 점도 사실 능력이죠.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런 연출력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중영화 감독으로서는 아주 큰 자산인 거죠. 그런 점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이 좋은 화면, 때깔이 좋아요. 미장센이라고도 하고, 뭐 스타일이라고도 하고. 인터뷰를 좀 보니까 이분이 자신에게 그런 평가, 뭐 스타일이 좋다, 스타일리스트 아니냐, 뭐 이런 평가를 뭐 손사래를 치면서 자기는 감히 그런 말을 들 수는 없고, 스타일리스트라는 말은 이명세 감독만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명세 감독의 그 인정사정 볼것 없다라는 아주 명작이 있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제가 정말 손에 꼽는 영화입니다. 영상미와 정서감을 통틀어서 그 영화를 뛰어넘는 영화를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물론 약간 좀 결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그 인정사정 볼것 없다 그 영화를 뭐 50번 넘게 보았다. 굉장히 좋아한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하튼지간에 젊은 감독이면서도 이렇게 스타일이 좋은 그리고 이명세 감독의 그런 영상미를 동경하는 그런 감독이면서 실제로 자신도 좋은 때깔의 화면들을 보여준다. 그 질리지가 않는 거죠. 설경구 씨하고 이상규 씨 나왔던 킹메이커 전작에서도 그런 빛을 이용해서 캐릭터의 감정을 나타내려고 표현하려고 한 점들 좋은 평가를 받았던 요소였죠. 자, 그리고 생각보다 액션 시퀀스, 그 격투 액션 시퀀스가 좀 많습니다.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그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흥미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액션 시퀀스와 액션 시퀀스 사이에 어떤 그냥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액션 시퀀스도 많고, 또그 사이사이에 전개도 흥미롭고, 그랬던 점이 참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좋았던 점이고요. 이제부터는 좀 아쉬운 점을, 뭐 서사적인 면에서는 제가 패스하고요. 뭐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미 평가를 하셨을 테니까, 저는 액션과 캐릭터 감정선 이두 가지만 좀 챙겨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두 가지 면에서 정교함이 조금씩 부족하다. 근데 그게 너무 눈에 띈다. 일단 감정적인 것부터 보죠. 감정 설계, 뭐 캐릭터 감정선, 뭐 감정의 개연성, 뭐 행동의 동기로서 감정 뭐 등등등에서 다르게 뭐 호칭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독님이 불안당에서도 그두 주연 배우의 그 묘한 감정선, 그 묘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십니다. 그런데 영화가 계속 그런 식으로만 갈 수는 없잖아요. 클라이맥스가 있어야지 않습니까? 절정을 쳐야 하거든요. 60도에서만 끓을 수는 없잖아요. 100도까지 쳐야지만 물이 끓는다고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당에서도 보면은 일종의 파국을 맞이하죠. 도달할 수 없는 사랑이 일종의 파국을 맞이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주인공과 굉장히 돈독했던 어떤 사람의 목숨을 잃는다던가 사랑을 위해서
아니면은 그 사랑을 하는 본인이 파국을 맞이한다던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태로 보면은 화면에 나오는 그 외형적인 형태로 보면은 분명히 이거는 감정의 파국이에요. 감정의 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감정선이 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갑자기 점프하는 느낌이랄까? 60도에서 물이 끓다가 70도, 80도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아 여러분 이거 100도예요. 왜냐? 사람이 죽었잖아요. 사랑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불안당에서도. 그런데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들이 몇개 나오거든요. 영화 속에서. 그런 캐릭터들이 파국을 맞이하는데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왜? 왜 도대체 이 상황이 나와야 되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이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그 정도로 그 파국을 낳을 정도로 절절한 그런 사랑인가? 그것이 각 캐릭터 관계에서 납득할 정도로 관객에게 제시되었나? 거기에 제가 지금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는 잘 조성하는데 핵심을 찌르지 못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을 횡설수설하지만 정확한 워딩으로 여러분께 간결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영화도 마치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감정선을 세밀하게, 정교하게 꾸며내지 못하니까 그냥 외형적인 형태로서 죽음이라는 것을 던져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죽음이라는 파국을 보여줘서, 아, 여기는 감정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올드보이를 한번 보죠. 올드보이 정말 파국의 끝입니다. 뭐, 올드보이를 안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오대수라는 최민식 배우가 연기했던 그 캐릭터가 결국 선택하게 되는 결과, 그리고 유지태가 왜 그런 것을 했는가에 대한 감정적인 이유. 이런 것들이 좀 납득이 되거든요. 거기에 동의는 할수 없더라도 납득은 된단 말이죠. 감정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정말 엄청난 파국이잖아요. 그렇게 파국으로 가기까지 굉장히 정교한 감정 설계나 밑바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영화는 그게 없다. 그래서 제가 킹메이커 방송편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그 설경구 씨가 이제 목포에서 연설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적인 역경을 이겨내고, 대중을 휘어잡는 그런 연설을 하는데요. 그게 너무 가슴에 와닿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정말 대연설가라고 알려진 그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안 나왔어요. 그냥 어떤 기술적인 그런 것들이 더 먼저 보였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편 끝머리에 실제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 육성을 제가 삽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이건 지금 옛날 오디오로도 이렇게 뜨거움이 느껴지는데 영상으로 보는 영화 속에서는 그 정도의 뜨거움 느껴지지 않았다. 그걸 제가 비판하려는 의도였죠. 자, 불안당에서는 설경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절친을 제거합니다. 정말 불알 친구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거냐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었고요. 당시에 이 영화 속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이런 장면들이 있죠. 이제 전두현이 설경구가 싸우게 되는 그 동기로서 작용을 하는데 전두현이 이솜을 제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납득이 되시나요,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신 분들? 윤리적으로 납득이 되죠. 뭐 살인을 죽이는 게 윤리적인 선택은 아니지만 전두현이 그런 선택을 하는 그 윤리적인 이유는 이해가 되겠죠. 근데 감정적으로 그게 납득이 되냐고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두현이 결국 설경구와 싸우게 되는 그 동기도 좀 약해졌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일들의 시작점인 어떤 정치인의 아들을 죽이는 그 의뢰 실패가 되는데 거기서 나름 영화적인 장치를 썼죠. 전두현이 그 의뢰를 할때 전화 통화를 받게 되죠. 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이 거기서 다시 한번 화면으로도 또 캐릭터에게도 주입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감정적으로 납득이 되시나요? 이해는 되는데 납득이 되시나요? 이 영화가 세계관이 전혀 윤리적이지 않은 세계관인데 어떤 장면에서는 이상하게 캐릭터가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황당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선 윤리를 앞세울 게 아니라 감정을 앞세워야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적 동기가 있고 윤리적 동기가 있습니다. 사적 동기가 없는 윤리적 동기 존재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윤리적 동기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정말 위대한 인물들 몇명안 됩니다. 사적 동기도 함께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예를 드는 영화죠. 송강호 주연의 변호인을 보면 분명히 거기선 윤리적 동기가 충만해 있죠. 영화 보기 전부터 이미 우리는 윤리적 동기로 관객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하지만 캐릭터에게는 사적 동기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송강호 씨가 맡은 그 캐릭터가 국밥집 아줌마하고 뭐 얽히고 설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뻔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사적 동기가 발생하거든요. 이 영화도 그렇고 전작들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좀 감정적인 설계가 좀 정교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너무 좀 치명적일 정도로 눈에 띈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대가전 미야자키 하야오 그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요즘 애니메이션이 왜 이렇게 이상한지 덕후들한테만 먹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요즘에는 사람이 아닌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를 관찰해서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관찰해서 캐릭터를 창조한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작품의 캐릭터를 보고서 다른 작품의 캐릭터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에서 카피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카피본에서 또 다른 카피본이 나오는 거예요. 복사본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캐릭터 혹은 캐릭터들의 감정, 관계에서는 사람 느낌이 안 난다는 거죠. 완전 핵심물질을 말씀해서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변성현 감독님도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중익 감독님이 영화 소원을 만들기 이전에 좀 감정을 치고 가지 못하는 면이 굉장히 아쉬워서 제가 계속 별점을 낮게 줬었거든요. 라디오스타 같은 것도 저는 별 좋은 영화라고 보지 않습니다. 소원 때부터 감정을 치는 그 연출이 나오셨거든요. 근데 본인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보니까 소원 때부터 캐릭터의 감정에 좀더 주목하는 연출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익 감독은 그렇게 취사 선택을 했던 거죠. 근데 변성원 감독은 그냥 그걸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감정의 극한과 절정을 보여주지 못하는 느낌이 듭니다. 선택한 게 아니라 못하거나 잘 모르는 느낌? 이거 좀 너무 센 비판인가? 감독님 인터뷰에서는 이제 각본을 쓰는 와중에 감정 개연성을 만드는 것을 일부러 멈췄다. 뭐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향후 영화에서는 좀더 그런 감정선 이런 것들을 좀 정교하게 만드셨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다른 말씀들도 드릴 수 있는데 한국 영화에 왜 이렇게 쿨병이 돌고 있나? 다왜 이렇게 쿨한 척 하는가? 뭐 이런 것들. 제가 녹음했었던 유령에서도 중2병처럼 쿨한 척 하는 캐릭터들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영화가 전체적으로 통통 튀면서 정말 쿨하게 진행되면 뭐 그런 행동이 나오든 뭐 대사가 나오든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쿨병이 지금 한국 영화에 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이거는 젊은 감독들이 특히 이런 쿨병에 지금 중독되어 있는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너무 캐릭터들이 가벼워집니다. 스팸에 대한 말씀도 제가 드리고 싶은데 네, 그거 그냥 빼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네요. 자, 이제 액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액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여러 가지 막 써놨는데,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액션 영화를 보실 때, 이런 점에 주목하면서 보시면, 어떤 액션 영화가 더, 혹은 액션 연출이 더 좋은가, 판별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씀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제 기준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자, 유튜버 중에서 정말 액션 연출 전문 유튜버가 계시죠. 제키팡님이라고. 네, 그분께서 이제 길복순 보시고 리뷰를 써주신 거 있는데, 네, 그 방송편도 제가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영화를 보는 그 관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네, 크리스 스톰먼이라는 외국분의 오늘날 액션 영화의 문제점? 이거를 어느 분이 이제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그것을 보고 제가 평소에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지점들을 논리적으로 딱 간결하게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던 그런 영상인데 이게 한글 번역본이 이제 없더라고요. 저는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요두 분의 유튜브 영상을 제가 저희 블로그 방송편에 함께 링크를 해 두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또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쾌감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편이죠. 쾌감, 뭐 충격감, 타격감, 뭐 속도감, 리듬감 이런 식으로 정말 추상적인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 편인데 그런 거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거는요, 이게 예고편에서부터 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또 하나 망했구나, 영화가. 짜고 치는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영화는 가짜죠.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가짜죠.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니까, 실제 감정인 척 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더더욱 이 액션은 가짜여야만 합니다. 진짜로 사람 때문에 배우가 다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실제로 상대 배우의 신체에다 물리적으로 가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 영화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액션도 가짜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포장해서 보여주는 게 영화잖아요. 근데 이 영화 그 가짜인 게 너무 티가 납니다. 이건 정말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화가 가짜인 걸 알지만 관객은 그 영화를 볼때 얼마나 진짜 같이 하느냐, 이거에 주목해서 보거든요. 거기에 몰입을 할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톰 크루즈 형님이 계속해서 본인이 직접 CG 없이 대역 없이 액션을 하시는 겁니다. 스턴트를, 위험한 스턴트를 하시는 거예요. 최대한 관객에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진짜처럼 느끼고 싶은 그 관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정말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영화 속에서는 A하고 B가 싸워요. 그럼 A가 B를 때릴 때, 혹은 무기로 그 사람한테 위해를 가할 때, 그 무기나 A의 주먹이 B를 향해야 하잖아요. B의 몸을 향해야 됩니다. 얼굴을 향하든, 뭐 몸을 향하든. 근데 이 길복스에서는 허공을 향합니다. 혹은 상대의 무기를 향해요. 그러니까 황정민하고 전도연하고 싸우는데, 뭐 어떤 장면에서는 실제로 이제 서로의 무기가 부딪혀서 그 행위가 멈추는 장면도 있긴 합니다만, 다른 장면에서는 그 무기를 휘두르는데 상대의 몸을 향해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무기를 향해서, 즉 일부러 이렇게 부딪혀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휘두릅니다. 가짜잖아요. 아, 실제로 싸울 때 A가 B를 죽일 정도로 싸우는데 무기끼리만 부딪히려고 싸우는 경우 있습니까? B의 몸에다가 내칼 꽂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칼의 목표가 허공을 향하거나 상대의 무기를 향하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 이 전두현과 황정민 그 싸움에서는 각자의 무기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칼의 길이가 훨씬 긴데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자신의 품을 허락한다는 거죠. 황정민이. 전두현이 짧은 무기를 사용해서 싸워야 되는데 갑자기 일직선으로 막 뛰어와요. 그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뭐 이거는 정말 나쁜 액션 구성이 하나인데, 공격 방어 동작에 상대가 지나치게 크게 리액션을 합니다. 저 동작에서, 저 행위에서 저렇게 큰 리액션이 나올 수 없는데도 물리 법칙상 굉장히 큰걸한대 얻어맞은 듯한 그런 리액션을 보여줍니다. 초능력물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가짜 티가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실제로 배우들이 이렇게 빠르게 동작을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액션 영화는 속도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객이 속도감 있게 그 화면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그거를 구현을 해냅니다. 프레임을 뺀다던가 뭐 하여튼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천천히 움직여서 찍은 것을 두 배, 세배 속도로 빠르게 재생시켜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였던 거예요. 거기서도 한번 쓰였던 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비판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게 아직까지는 좀 현실적인 느낌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배우들이 다치지 않을, 그러면서도 두 배우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면서 실제로 주먹이 상대에 꽂히는 장면까지 나오게 찍을 수 있지만, 속도가 느리니까 상대 배우가 다치지 않겠죠? 근데 그것들이 너무 가짜 티가 많이 나고, 특히 길복순에서는 그걸 썼다 안 썼다, 썼다 안 썼다 이렇게 됩니다. 속도감을 느끼게 하려고 편집 기술이 들어간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장면이 있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두 개가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부조화스럽고 너무 티가 나요. 짜고 치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납니다, 전체적으로.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좀 액션에 감정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격투 액션에 있어서도 감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감정을 느끼게 하는 뭐 가장 전형적인 그 장면은 지금 싸우고 있는 배우의 얼굴을 클로즈업 해준 겁니다. 그러면 그 배우의 표정이 보이잖아요? 설경구 전두현이 마지막에 가서 결말에서 싸울 때두 배우의 표정이 슬로우 화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슬로우 화면은 이 장면 중요한 겁니다. 관객 여러분 꼭 보세요. 이런 의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그두 배우의, 두 캐릭터의 표정이 중요했던 거죠. 그 격투 액션에 감정이 실려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런 식으로
감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액션에서. 이거는 힘들다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싸우고 있는 캐릭터 혹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의 감정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끼리 싸울 때 그냥 싸우면 안 되잖아요. 감정이 느껴져야 하잖아요. 내 부모를 죽인 원수를 만났어요. 내가 이제 드디어 얘를 죽일 수 있게 됐어요. 그때 액션에 감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형적으로는 그 배우의 표정을 보여주는 것을 할수 있고, 혹은 액션의 크기라던가, 아니면 사운드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미장센 이용해서 뭐 조명을 어떻게 쓴다거나 등등등 해가지고 카메라 각도를 뭐 어떻게 한다든가 해서 그 캐릭터가 현재 느끼는 그 관계에 처한 그 감정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이 영화 속에서 그 구교환 씨하고 전도연 씨하고 싸우게 되는 장면이 있죠. 이 전도연과 구교환은 참 묘한 관계입니다. 처음에는 나타났을 때는 좀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막은 서로 배드신을 찍는 그런 사이였던 거죠. 또 서로 잘 이해하고 심지어 구교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연 선배가 따로 나가서 회사를 차리면 내가 글로 가겠다. 날 스카우트 해달라. 이런 말까지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구교환 배우 같은 경우는 설경구한테 찍혀서 실력이 있음에도 A급 의뢰를 받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설경구가 전도연을 좋아하고 구교환과 전도연이 서로 배드신 찍는 사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구교환을 일부러 찍어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또그 이유를 구교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묘하게 맞물리고 있는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인 것이죠. 그 가운데에 구교환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전도연을 죽이라는 그런 의뢰를 받게 되고 또 그전에는 전도연이 실패했던 의뢰를 자신이 해치우게 되죠.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자, 이런 정말 복잡다단한 그런 감정의 밑바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구교환과 그 친구들이 액션 시퀀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초반에는 이제 구교환이 좀 뭐랄까요? 멈칫하는 좀 그런 장면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액션 시퀀스에 많이 참여하지도 않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캐릭터의 감정을 그 액션 시퀀스에 반영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저는 매우 부족한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지금 복잡한 감정 밑바탕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액션에 들어가는 건데 구견이 너무 쉽게 당하기도 하고 정말 너무 허무하게 당하기도 하고. 뭐 그만큼 전두현이 강하다는 건가? 이상하게 이 시퀀스에서 전두현이 웃고 있는 장면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두현도 그렇고 그 인턴 킬러로 나오는 그 여성 배우도 월마 평가를 하는 중에 웃는단 말이죠. 혀를 낼름하면서 그 정도로 뭔가 스스로의 그 쾌감에 중독되고 도취되는 듯한 뭐 그런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겠죠. 근데 이 시퀀스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기서는 감정의 중심점이 구교환에게 있어야 되는데. 난데없이 전두현이 웃고 있는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준단 말이죠.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여기에서 구기환이 좀 허망하게 퇴장함으로써 그전까지 보여줬던 혹은 깔아놨던 복잡다단한 그런 감정의 밑바탕이 그냥 다 증발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구기환은 왼쪽 가슴도 아니고 오른쪽 가슴에 칼을 찔렸는데 그냥 횡사하더라고요. 아, 심장이 오른쪽에 있나. 자, 또한 가지는 타격점을 명확하게 잡아내지 못하는 카메라 위치와 편집입니다. 그야말로 액션 연출이죠. 처음부터 그런 걸 많이 쓰던데, 싸우고 있는 A와 B 두 캐릭터를 카메라와 거의 일직선에 놓습니다. 약간은 틀어지게 하겠죠. 그래야지 두 배우가 완전히 겹쳐지지 않고 보이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거리감이 좀 없어집니다. 거의 일직선으로 놓고 하면은. 예컨대 두 배우가 가로로 서 있으면은 그만큼의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두 배우가 세로로 서 있으면은 언근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한그두 배우의 거리감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거리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애초에 왜 이렇게 일직선을 놓게 했느냐? 이거는 실제로 두 배우가 현재 지금 무기를 허공에 휘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 배우를 향해서 무기를 휘두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숨기기 위해서 두 배우를 일직선에 놓아서 거리감을 없애려고 한 겁니다. 실제로는 거리가 먼데 두 배우 사이에 그것을 관객이 느끼지 못하게끔 하는 속임수로 이렇게 지금 일직선으로 카메라와 캐릭터 AB를 세워놓는 거죠. 거의 일직선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타격감도 못 느끼게 되고 관객들은. 자, 우리가 원빈 주연의 아저씨란 영화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거기서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었죠. 1인칭 칼 싸움 장면에서. 그때도 어떻게 보면 카메라하고 배우는 일직선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에서는 직접적으로
타격감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실제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일직선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타격감을 느끼게 할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거기서는 감정도 느끼게 하잖아요. 표정이 보이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실제로 물리적으로 접촉을 할때그 충격감이나 충격점을 잡아내지 못하고 편집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제 월말 평가 장면에서 그런 것도 좀 있었죠. 인턴 킬러와 어느 남성이 겨루는 그 월말 평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편집을 많이 하는 그런 액션 연출을 별 좋아하진 않는데 이 편집을 정말 효과적으로 쓰면은 굉장히 좋은 충격감 혹은 타격감을 줄수 있습니다. 그게 마녀 1편이었죠. 엄청났죠, 진짜. 그런데 이 영화 속에 월말 평가 그 장면에서는 효과적으로 카메라를 잡아내지 못한다. 제가 유리창을 한번 깬다고 하면 칩시다. 그렇다면 카메라는 유리창과 저를 가로로 놓고 찍으면은 타격감이 거의 없습니다. 팔이 휘드러지는 그 장면이, 그 액션이 화면에 제대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 주먹이 유리창에 꽂히는 순간 유리창이 깨지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명확하게 그게 타격감이고 반대로 유리창이 반대편으로 가서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는 그런 것을 잡아낸다면 그건 충격감입니다. 그만큼 제가 세게 때렸기 때문에 저 충격이 나오는구나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충격감은 유리창과 그 너머의 공간이 가로로 있으면 더잘 느껴지겠죠? 유리창의 파편이 더 멀리 날아갈수록 더 충격이 큰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때는 두피 사체를 가로로 놓는 게그 쾌감을 줄이는 결과를 낳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그 쾌감을 높이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카메라 위치와 편집이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그 제키팡님의 리뷰에 나오는 내용인데, 설경구 씨가 러시아에서 그 마피아 때려잡는 그 액션 시퀀스를 보여줄 때 카메라가 이제 타격 시점을 따라가지 못하고 타격 이후에 따라갔다, 화면을 잡았다, 이런 평가를 하셨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카메라 위치와 편집, 이게 중요한데 지금 설경구가 팔을 휘두르는 건 보여주지, 팔이 상대에게 꽂히는 걸안 보여주는 거죠. 이건 문제이지 않습니까? 또한 가지 좀 황당한 그런 지점이 있었는데 전두현하고 황정민이라고 싸울 때 갑자기 전철이 지나가잖아요. 그게 한 20여 초 되거든요. 제가 그런 어떤 비슷한 장면이 어디서 본것 같은데 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인형사정 불꽃역대에서 나왔던가? 하여튼 어디서 봤는데 이거 좀 너무 길지 않습니까? 너무 길어서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뭔가 좀 멋있게 보이려고 스타일리시하게 보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길다 보니까 지금 그두 배우들이 힘겹게 액션 합을 맞추고 있는데 그게 잘안 보이잖아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배우의 액션을 안 보여주고 기차 지나가는 걸 20여 초 동안 보여줍니까? 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그냥 딱 보시기에 여러분 너무 짜고 치는 느낌이 너무 강하다. 그거는 여러분의 감각을 신뢰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엉망이구나.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액션에도 감정이 있어야 된다. 가장 전형적인 것은 싸우고 있는 배우의 표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혹은 더 나아가서 그 배우의 액션 동작이라든가, 뭐 사운드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런 감정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장면이 있죠. 설경구하고 그 군복이 있는 아저씨가 갑자기 싸우잖아요. 그때는 감정이 느껴지죠. 설경구의 감정이 느껴지죠. 왜냐하면 그 장면에서만 막 싸움을 하거든요. 좀 깜짝 놀랐는데 그 마피아들을 막 죽였던 그 설경구가 거기서는 막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너무 폭발해가지고 혹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전두현이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데 설경구는 전두현을 엄청 사랑하잖아요. 전두현을 살리기 위한 것에 지금 모든 감정과 이성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멋있는 액션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군복 입은 아저씨를 감정 폭발한 그런 액션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런 장면이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액션에도 감정이 실려 있는가, 보여주는가, 이것을 중점으로 또 보시면 좋고, 또한 가지는 카메라 위치와 편집, 특히 타격감과 충격감, 이런 것을 제대로 잡아내고 있는가, 그런 것을 중심에 두고 액션 영화 장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담으로 제가 지금 한국 영화에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점인데, 상대 배우의 팔이라던가 목이라던가 이렇게 잡잖아요? 이게 카지노에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장면이. 상대 배우의 목을 딱 잡았어요. 목을 잡는다는 거는 그만큼 위협을 가한다는 얘기고, 상대 배우는 숨을 못쉴 정도로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얼굴색 하나 빨개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세게 잡은 걸로 나오는 그 목에는 손자국 하나 나 있지 않는 거죠? 아, 이건 너무 진짜 상대 배우를 다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정성을 다해서 속이란 얘기예요, 관객을. 정성을 좀더 쏟았으면 좋겠어요. 가짜를 가짜 티가 나게 하지 말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전도연 배우가 여기서 이 영화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배우가 힘든 게 느껴져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전도연 배우인지 뭐 대역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등이 나오잖아요. 배드신을 찍을 때. 그렇게 전설의 킬러가 등 근육이 그것밖에 없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하튼 배우가 너무 힘들어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이긴 해요, 사실은. 자, 총평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그 액션과 감정선 면에서 정교함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었고, 또 그것들이 너무 치명적이게 눈에 들어와서 쾌감을 떨어뜨리는 아쉬운 점으로 작용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적인 것은 아무래도 감독님의 전작들에 비추어 볼때이 감독님이 좀 뛰어넘어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감정의 끝을, 감정의 극한을 보여주는데 죽음이라든가 관계의 파국이라든가 계속 감정의 끝을 보여주는데 그 끝으로 도달해가는 열심히 뛰어가는 단계단계 과정에서의 설득력과 관객을 납득시키는 힘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분위기는 잘 만들어내는데 파국을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은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데 이 영화는 그런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발동되는, 작용하는 영화인데 말이죠. 이 모든 사건은 다 사랑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액션 면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너무 가짜인 게 너무 티가 난다. 짜고 치는 느낌이 너무 강하다. 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예상했던 것은 이제 영화의 장면은 게임의 장면을 따라갈 것이다. 추종할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액션 연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임에서는 그 타격감과 충격감을 제대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야만 게임 할 맛이 나니까. 사실 그래서 영화 하시는 분들이 게임이라든가 혹은 애니메이션 우습게 볼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애니메이션 혹은 만화 하시는 분들이 액션의 쾌감을 더잘 살리거든요. 그리고 감독한테 이제 일베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일베 애들이 이제 전라도를 좀 무시하는 그 전라도를 하나의 국가처럼 뭐 생각하는 모양이죠.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화 속에서 좀 그런 게 나왔던 모양입니다. 약간 비슷한 뭐 순천 전라 이렇게 돼가지고 서울 대한민국 이렇게 안 나오고 왜 순천 전라도 이렇게 나왔는가? 그리고 길복숭이의 딸이 이제 10만원권 지폐에 들어갈 위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광개토대왕, 을지문덕, 김구, 안중근 등을 공통점이 다 사람을 죽였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논개를 선택한단 말이죠. 결국 논개를 선택하는 그 딸을 보여주기 위해서 광개토대왕, 을지문덕, 김구, 안중근을 다 그냥 살인자로 평가절하해 버린 거죠. 단순히 그냥 사람을 죽인 인물들로 퉁쳐질 만한 그런 인물들이신지, 특히 이제 안중근이나 김구 같은 경우는 일베 쪽에서 테러리스트, 살인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폄훼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제작사나 감독이 내놓은 변명, 해명에도 뭐 이해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대중들이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것에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지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감독님이 사실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 그것도 좀 참고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불한당 때도 좀 논란이 좀 있긴 했죠. 뭐 홍어 얘기하고 뭐 SNS로 여러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도록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블로그에 지금 청취자 리뷰를 연간 쓸수 있는 페이지가 이제 예전에는 월마다 올라갔는데 이제는 1년마다 제가 올리기로 했습니다. 워낙 월마다 해도 좀 남겨지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수지님께서 감사하게도 그곳에 청취자 리뷰 연간 페이지에 댓글을 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뭐 영화 보시거나 뭐 TV 드라마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만화를 보시든지 간에 애니메이션을 보시든지 간에 저희 블로그 오셔서 그 리뷰 페이지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감정도 서로 공유하고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는 OTT에 올라가는 오리지널 영화도 녹음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 영화가 극장 개봉만 고집할 게 아니라
OTT 직행을 창피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영화가 지금 굉장히 위기거든요. 극장만 바라보면 살 수가 없습니다. OTT로 직행하는 걸 이제는 뭐 이상하게 볼 필요도 없고 치욕스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앞으로는 OTT로 직행하는 영화들을 다루겠다 말씀드리고요. 한국 OTT들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존윅4가 개봉을 했죠. 제가 다음 방송편은 존윅4를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량이 엄청 많이 늘어났던데요. 좀 염려가 되는데, 과유불급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제가 존윅4도 보고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사랑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그런 영화, 길복순 녹음했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신의 수다 트위터, 블로그 모두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저희는 유튜브, 네, 풀로, 팟빵, 쥐약, 구글의 팟캐스트 등등에 모두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에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방송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계속 강하죠? 아, 마스크를 계속 쓰는 게 기간제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